네, 교수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녹음 전날까지. 아, 잘 지내고 있는데요. 네. 지난번 그 방송분을 들어봤는데, 네. 아, 제가 실수한 게 있더라고요. 아, 뭡니까? 단기 4,330년을 언급하면서, 네. 제가 이 착각을 해가지고, 뭐, 당유 50년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진년 25년, 그게 헷갈려가지고, 가뜩이나 요새 산수도 못하는데,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4,333년을 얘기할 걸, 어떤 데서는 4,330년, 어떤 데는 4,325년을 이렇게 언급한 데가 있더라고요. 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4,333년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네, 4,333. 역시 교수 같아. 이런 얘기는 교수님밖에 못해. 기자회견 같잖아. 아, 4333으로 네. 정정하겠습니다. 뭐 안 그러셔도 아는 사람 없는데. 항상 잘못된 거는 직구를 잡아야죠. 예. 아, 역시 프로페서입니다. 네. 아, 백트 체크. 아, 요새 백트 체크. 땀을 많이 흘렸어요.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신님. 네네. 네. 어떻게, 바쁘게 지내셨죠? 네, 아, 요즘에 뭐, 다사다난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 또 했네. 또 했어. 아, 게시판에. 그러니까 게시판에 네네. 어떤 분이 제가 너무 우리 제이님 목소리도 좋은데 옆에서 응응거린다고 진행자 교체하라고 글을 쓰셨는데 네네. 굉장히 충격받았는데. 집에 강아지를 네. 받고 강아지 대신 고양이로 바꿔요. 아, 죄송합니다. 그 게시판에 글 써주신 분 비롯해서 거슬렸던 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정말로 제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좀 옆에서 주의를. 알겠습니다. 제이님은 어떠셨어요? 네. 사실 뭐 매주 저희 역사에다가 나갔지만 녹음은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뭐 역사 관련해서 많은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사에다에서 한번 이제 언급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하루가 멀다 하고 한마디로 속된 말로 빡치는 네. 뉴스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대표적인 그 기사 중에 하나가 시진핑의 발언이었죠.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서 그 회담을 했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그 시진핑의 발언이 아주 큰 이슈가 됐습니다. 제가 그 이슈 때문에 알게 됐는데 그 시진핑의 성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습시더라고요. 습시. 네. 습. 네. 습. 아, 네. 습관할 때 습. 아, 습관할 때. 네, 습. 네. 그 습진핑? 네. 네. 뭐, 죄송합니다. 이름 가지고 뭐. 네, 네 이름이 죄송합니다. 한자 그대로는 습금평입니다. 아, 금평. 금평. 습금평. 아, 금평씨. 그렇네. 자, 시진핑의 발언이 뭐였냐 하면은, 원래 한국은 중국 역사의 일부였다라는 발언이 아주 큰 화제가 됐는데요. 박신님. 네. 빡쳤습니까? 예, 뭐, 그 얘기를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트럼프가 역사 무식자. 아. 한국 역사에 대해서 좀 아는 바가 없는 트럼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을 거예요. 네, 트럼프가 이제 옆에 시진핑이 그런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중국의 역사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을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거를 이제 그 역사로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국. 그냥 북한이 아니라 전체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도 아니잖아요. 네, 북한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아 정말 이 그 뭐라고 할까요? 분노가 이렇게 치밀었다. 뭐라고요? 씨. 네. 아, 아닙니다. 이따가 자제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아까도 뭐 잠깐 언급은 됐지만 트럼프는 뭐 한국 역사를 뭐 내가 잘못 이해를 했으니까 더 알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뭐 한 10분 뭐 두세 시간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 역사에 대해서 역사 수업을 들었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랬나요? 예예. 예. 그 워싱턴 포스트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는 12일인가 그런데 그게 6, 7일에 있었던 정상회담 이야기를 한 건데. 그때 이제 쭉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몰라요. 역사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제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 코리아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굉장히 힘들어하시네요. 지금 심각한 얘기하는 거 분노의 감정이 지금 폭발해서 그래요. 박신님 좋아하세요. 지금 억울한 마음에 뭐요? 한국은
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아, 역시 예, 한국적인 발음이네요. 어. used to be. 어. 예, 도친 개친이네. 과거로부터 어? 중국의 일부였다.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분노를 했잖아요.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또 뭐라고 했냐? 한국 국민은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 이, 대답하기를. 예. 네. 이건 또 뭔 소리냐? 이건 또 뭔 개소리냐? 왜냐면은 국민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그걸 일단 사실 문제를 얘기해야 되겠죠. 사실 그런 얘기를 했냐 안 했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날 되게 장시간 회담을 가졌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역사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갔을 텐데 사실은 시진핑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것은 중국의 생각을 대변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정상들끼리 미국 그런 대통령인 트럼프와 또 시진핑이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국의 역사가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통용된다. 이것이 이제 먹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수차례 이제 언급을 드렸지만 사마천의 이제 그 붓장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당군은 뭐 신화로 둔갑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까지 이어지는 그렇게 보면 거의 뭐 중국의 역사예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그렇게 보면.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떤 한국의 정통 맥으로 배워왔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 뭐 중국 거고 나머지 이제 그나마 있었던 독도도 이제 일본은 자기 나라 뭐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뭐 저희가 이제 그냥 좌시해서만 안 된다. 지금 뭐 나라 상황이 굉장히 이제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고 공식적인 그런 발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태도에 대한 발표. 칼럼에서도 여러 칼럼에서 언급을 하지만은 뭐 문제냐면은 대선 주자들도 언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사학계가 언급을 안 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강단 사학계에서 이거는 저도 보면은 이거 들고 일어나서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데 들고 일어나는 것은 저 뭐 제야사학계라든지 거기에서만 이렇게 들고 일어나거나 시위를 하거나 그렇거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대학생들도 사실은 들고 일어나서 성명도 좀 발표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좀 빡친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실체가 없어. 우리가 분노를 하는데 왜 분노를 그냥 우리나라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하니까 그냥 분노할 뿐이요. 그 다음은 다음 스텝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냥 화만 내는 거야.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나면 그거 없어져요. 그러면은 트럼프라든지 뭐 시진핑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그 같이 어울리는 그런 주류 계층에서는 똑같이 아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 또는 일부의 역사의 일부였어 이렇게 하면서 은연중에 다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뭐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우리가 중국의 일부였냐 화는 내지만 그러면 일부가 아니면 뭔데?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고조선이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는 아직도 신화화하고 고조선은 없는 나라 그 취급을 하는데 그러면 사실 시진핑의 말이 맞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아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그러면 왜 이거에 대해서 그냥 용인하는 반응을 했냐. 물론 백악관 측에서는요. 4월 21일에 우리는 한국이 수천 년 동안 독립적이었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해명성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렇게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학계에서 이미 중국의 속국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관을 지금까지 계속 피력을 해왔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군은 신하다. 단군은 신하고 그리고 한사군. 한사군이 한나라 식민지가 우리나라를 420년 동안 지배했다. 420년 동안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 교과서를 잘 살펴보면 그렇게 돼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박물관을 가도 420년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연표에 보면. 위치도 뭐 우리나라 그렇죠. 한반도 땅 안에 있었다라고 네. 주장하죠. 시간과 장소를 그렇게 400년 이상 한반도의 북부에다가 그 한나라의 식민지를 세워놓으면 그 식민지가 거기 있으면 위에 있는 고구려, 밑에 있는 백제, 신라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요. 영향을 받았다. 문자도 그때 들어왔고 문명도 그때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사학이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중국의 속국이었다,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갖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학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진핑이 당당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에 한국도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지금 이거를 듣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정규 그 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배운 역사는 중국의 역사의 일부로 사실 그렇게 돼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렇게 안 느낄 뿐이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듣는 분들도 아 중국과 미국 그 양 강대국끼리 만나서 망언을 했다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그럼 왜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아니냐 중국 역사 일부가 아니냐라는 것들을 같이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팟캐스트도 하고 있는 거지만 감정적으로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야 일본 땅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왜 독도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지 알려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사회단체들이 생긴 것처럼 아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독립성을 갖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든 분들이 조금씩은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알아가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사안이 터졌을 때는 사실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기관이 나서서 정당한 근거를 대면서 이게 빨리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이 그런 만들어진 취지 자체도 사실 일본의 역사 왜곡이나 중국의 역사 왜곡을 막고.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자 이런 취지로 이제 출범을 했었지만 2012년도에도 황당한 행보를 보였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미국 상원 그런 이제 의회 조사국에 뭘 보냈냐면은 중국 측에서 이제 주장한 그런 역사, 한국은 이제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이제 주장한 그런 견해들이 대부분 사실이었다. 라는 내용을 그런 내용의 자료를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미국 의회에 이제 제출을 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몇 년도예요? 2012년도에. 2012년도에.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굉장히 이제 난리가 났었죠, 사실은.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제 뭐 그린 지도만 보시더라도 독도가 빠져 있고. 그리고 대부분 그런 한사군의 영역을 표시한 그 지도를 그대로 옮겨와서 우리나라의 고대 지도였다라고 이제 그려놓으니까 이게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국가의 그런 이제 대표격인 단체가 그런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 명 개개인이라도 제대로 알고 이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역사라는 것은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삼국유사, 삼국사기만으로도 우리의 상고사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또 우리가 이때 맞춘 건 아니지만 삼종사서로 뭐 상고사도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시간에는 그 뒤에 나오는 상고사 뒤에 나오는 그 맥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시대는 이 삼종사서를 통해서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는가 이거를 한번 이제 다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워낙에 세 분이 말씀을 잘 하셔서 그러니까 이 정부가 한심하다는 게 더군다나 그 기껏 한 얘기가 뭐죠? 아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 말에 대해서 그러고는 끝이에요. 그죠? 그리고 동북아 역사재단 아무 소리 안 하죠. 소수 이제 몇몇 학자들만 개인적으로 의견만 뭐 이 기고를 하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조용하게 안 드러나게 그렇게 나갈 뿐이지 방금 얘기한 동북아 역사재단 이 사람들 한 게 아니 진짜 이 신발꾼들은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아, 잘하는 거 있어요 뭐예요 제야 사학자들 죽이기 그리고 자기네들 그 이 식민 사학 이론에 안 맞는 그 이 반대 그 학자들 죽이기. 그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 이 참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좀 알아야 되는 게 우리 그 역사이다 녹음 대참사가 있었던 영회 녹음 때 독도 녹음 시작을 하고 나니까 녹음이 안 됐던 그 녹음 대참사가 있었던 그 독도 때 그때 이제 알아봤던 게 실제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다 또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굳이 할 수는 없다 또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있다는 거를 그때 제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동북아 역사재단도 그렇고 지금 이제 제이님이나 정 교수님 하시는 얘기 들어봐도 동북아 역사재단이 세금을 갖고 하는 일이 뭐냐? 이거는 거의 매국노 짓이다 이거는. 우리나라 땅을 그러니까 매국노라는 게 뭡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 북한 땅, 북한도 결국 우리나라 땅인 건데
우리나라 땅을 팔아먹는 짓을 하고 우리나라 정신을 역사 정신을 팔아먹는 그런 놈들이 동포가 역사재단은 매국노들의 집단이다 라고 추정이 되네요. 추정이 아니라 뭐 반은 그렇다고 봐요. 물론 아, 네. 뭐 거기 있는 사람 100% 안 그렇진 않겠지만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한마디로 이 인쇄된 글자의 힘이라는 거는 엄청나잖아요. 왜 우리 역사가 제대로 안 밝혀졌냐. 우리가 스스로 기록한 역사서가 없어졌고 대신 중국이 자기네 눈으로 기록한 자기네 입장에서 기록한 역사 우리 역사를 우리 그걸 가지고 단편적인 걸 가지고 보니까 당연히 남의 눈이잖아요. 우리 눈이 아니라 그것도 중국에서 기록한 것은 무슨 주의예요? 이 중화 그러니까 중화주의. 예, 중화주의. 어, 어. 예? 그 사관으로 본 걸로 우리를 기록한 걸 우리 스스로 그걸 거기에 또 매몰돼 가지고 당연히 우리를 낮추고 우리 스스로를 갖다 낮추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 이건 잘못됐다, 응? 잘됐다 그거를 판별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그걸 또 맹신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고대사 복원이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단편적으로 우리 그네들이 우리한테 이 점령당했고 우리한테 우리 지배를 받았던 그런 편린들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오로지 우리가 일본 그러니까 일제 식민사학이 심어놓은 반도서관 그리고 그 정체성론 그런 방식을 벗어나질 않아요. 그 틀에서 오로지 그 틀에서 중국 사설을 해석하고 우리 역사를 해석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 이제 시진핑이 얘기한 것도 결국은 동북 공정에 끝났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네. 역사 전쟁에서 자기들은 승리했다 이제 확신하는 거죠. 왜냐 우리나라 그 주류 사학자들의 행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부정하는데 그것도 1급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아유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도 우리 스스로 다 해버렸으니까 일본 정책적으로 우리 역사를 갖다 망가뜨리고 싶었던 걸 우리 스스로 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줬거든. 이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것도 우리 세금 가지고 아, 그 사람들이 하면 할렐루야죠 한마디로 그죠? 완전히 누가 우리가 누워서 이제 떨어진 감 먹기라고 하지만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지만 이건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운. 아니 왜냐하면은 누워서 죽 먹기지 한마디로. 중국이나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그 뭐 쉽게 얘기해서 잡아 먹기 위해서 뭐 동북공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데 사실 더 심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분노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나 중국에서의 역사 왜곡의 토대를 우리 국내에 있는 일부 학자들이 이미 그 왜곡의 토대를 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아주 비단길을 깔아놨죠. 네, 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아 중국이나 일본에서 뭐라고 하면은 아, 중국 나쁜 놈, 일본 뭐 쪽발이 뭐 중국 뗀 놈들 이렇게 욕을 하지만 사실 그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열쇠나 키들은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주류사학계의 그 일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것을 정정하고 시정하고 반성하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일단은 시진핑의 이 발언은 사실 두고두고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반박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또 이것을 곧이곧대로 들었던 트럼프 트럼프에게도 우리 역사를 바르게 알려줘야 돼요. 럼프, 시진핑이 한 얘기를 그대로 그냥 아 이게 그랬어? 라고 알 거 아니에요. 아유 럼프 또라이라고 아, 그래도 중국의 수장이 얘기를 했는데 아 저의 얘기가 맞겠지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대국민 국민들이 사실은 이거에 크게 국민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학계라든지 크게 분노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무덤덤하게 지금의 어떤 지금 대선 주자들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물론 그거는 뭐 중국 큰 나라들과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봤을 때 그 해외에서 만든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지금의 북한 땅은 다 중국 땅이고 이렇게 된 서적들을 많이 봤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교과서에도 네. 뭐 실려 있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그 사이다 같은 역사이다. 역사이다. 사이다 같은 역사이다. 우리 팟캐스트 이제 같이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이제 녹음했던 것들을 들어보시면 환국, 배달, 단군, 단군조선 이렇게 흘러왔던 과정들을 살펴봤는데
서로 제가 좀 진행이 좀 미숙하고 자꾸 응응거리고 제가 그래서 조금 듣기가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업데이트됐던 내용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나라 역사가 중국의 역사의 일부가 아니라 당당한 동북아의 맹주였다 이런 사실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부터가 좀 시작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뭐 한국배달조선 자세히 다룬 적도 없었고 네. 이제 환단고기가 어떤 책이다 그리고 삼국유사 삼국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정도까지 얘기를 이제 정리를 오늘까지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요. 우리 역사 이달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청취해 주세요. 청취. 나도 아까 시청자라 그랬는데 청취자고. 네, 지금은 삼중사서로 큰 줄기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황국 배달 조선을 이제 자세히 다룬 건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각 나라별로 소주제로 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시진핑 얘기 요까지만 하면 될까요? 예. 뭐, 더 하면 할수록 열만 받으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저 한마디 하고 이제, 네. 예. 예전에는 이제 줄레 총리가 이런 양심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말은 터무니없다. 조선이 네.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말은 네. 터무니없다. 네. 이 지금 주운레라고 하죠. 주운레 총리로 아, 알려져 있는데, 예. 아, 네. 중국에서 좀 존경받았던. 아, 그렇죠. 총리.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요하나 송화관 유역의 조선 민족이 오래전부터 살아왔고 그쪽에는 이제 조선에 관련된 문헌이나 유물들이 많이 발굴이 된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사실은 아까 이제 박시민님도 트럼프도 우리나라의 역사나 중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제 고대사나 상고사로 들어갈수록 동양 삼국의 관계가 너무나도 이제 잘 드러나 있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일본이나 중국은 어떤 패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그런 역사 왜곡에 심혈을 기울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정말 이제 이 상고사에 대해서 좀 더 복원을 하고 교과서에서도 이제는 상고사를 다룰 때가 아닌가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역사를 잘 몰랐다가 녹음을 하면서 조금씩 역사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데 왜 역사에 대해서 역사를 알아야 되느냐? 라는 질문에 한 가지 답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역사를 알아야 옳은 곳에 분노할 줄 알게 된다. 네. 좋은 거 배웠네요. 명언이네요, 오늘. 박수 역시. 박수 할까요? 아니,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돼.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역사를 제대로 모르면 예를 들어 시진핑이 조선은 중국의 역사의 일부가 아니라 오히려 뭐 아니다 이렇게 하면 역사를 모르면 거기에 막 분노를 할 수 있잖아요. 역사를 그렇죠. 모르면. 그렇죠. 그러니까 옳은 곳에 분노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역사를 배우면 아 분노를 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 성품이지만 아무 때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런 것을 역사를 알아야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시진핑이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분노하지 않는 지금 사학계는 이걸 인정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반대로 그렇죠. 인정한다는 거죠. 인정하기 때문에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국노. 들렸어요? 네. 한마디로 알겠습니다. 전쟁 한 번 안 하고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그러니까요. 기억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대사뿐만 아니라 현대사 문제도 박근혜 탄핵으로 이 국민들의 의식이 가장 크게 바뀐 게 뭐냐 현대사가 왜곡되어 있는 걸 우리가 배워왔다. 왜곡되어 배웠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수구 세력들이 마음 놓고 국민을 갖다 개돼지 취급하면서 세금 도둑을 했다. 그죠? 그래서 독립운동사 우리가 제대로 못 배웠고, 그 다음에 현대사, 요번은 그 박근혜 탄핵 우리는 이, 그러니까 일제 식민사, 그 다음에 그, 친일의 문제가 얼마나 현대사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걸 많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만큼 역사는 바로 현재 우리가 이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결코 역사는 멀리 있는 과거의 역사라는 건 우리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정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덧붙인다면 네. 시진핑이 얘기했던 한국의 역사 예?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진핑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의 속국이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 안에는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야심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네. 아니, 원래 속국이었다. 역사 일부였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일한국, 이거 중국과 이렇게 합치는 것도 뭐 어색한 일이 아니다. 옛날에는 원래 그렇다. 라는 논리로. 그렇죠. 예. 네. 실제로 그런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어요. 또 제1도련선, 제2도련선 해가지고 태평양을 이렇게 다 먹으려고 하는 그런 야심들, 계획들, 이런 것들이 다 서 있습니다. 아, 무섭네요. 지금 북핵 문제로 상당히 첨예하게 동북아의 그 긴장이 흐르고 있잖아요. 특히 남북 문제, 뭐 요즘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 정권 같은 경우는 이런 현재의 우리 상황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재무장에서 다시 한번 한국을 먹겠다 하는 약이 있고 중국은 그런 시진핑의 발언의 의도는 뭐냐면 이 남북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거를 우리가 먹겠다. 그러니까 미국 니들은 적당한 선에서 경제적으로 이득이나 취하고 우리한테 넘겨라. 이제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아, 두 분께서 말씀하시니까 진짜 약간 정신이 번쩍 드네요.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있다. 아, 단순히 우리가 과거의 일을 갖고 분노할 일이 아니라 그들의 야욕을 점쳐볼 수 있다. 아, 네. 중요한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진핑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다뤄볼 주제가 삼종사서로 바로 세우는 북부여와 삼국시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삼종사서로 배우는 상고사까지 했거든요. 상고사라는 것은 황국, 배달, 조선, 고조선, 소위 말하는 고조선, 단군조선까지 삼국유사, 삼국사기, 그리고 환단고기 이 세 권을 이렇게 합쳐서 바라보게 되면은 황국, 배달, 조선의 역사가 또렷이 드러난다는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오늘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환단고기를 가지고 북부여, 그리고 삼국시대, 삼국시대라 그러면 고구려, 신라, 백제 이 세 나라죠. 북부여와 삼국시대의 역사를 바로 세워보겠습니다. 자, 이 전체 개념에 대해서 박신님. 미 아니라 제이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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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고사를 지난 시간까지 이제 밝혀봤잖아요.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이제 학계에서 인정하는 정통 사서고, 그리고 이제 환단고기를 통해서 이제 전체를 더 조망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고 제대로 복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 상고사와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삼국시대를 연결해주는 그 중요한 고리인 북부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우리 교과서에는 북부여가 안 나오나요? 네,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부여 이 두 글자로 그냥 열국시대에서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의 나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부여, 옥저, 동해, 뭐 낙나, 뭐 남사만 이렇게 해서 네, 얘기하니까 기억이 나네요. 네, 여러 나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 중에서도 그 정통을 이은 단군조선의 정통을 이어서 그리고 삼국시대가 나오게 된 그런 배경이 바로 이제 북부여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나라인데요. 잃어버린 고리 미싱링크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북부여는 사실 놀랍게도 삼국유사, 삼국사기에서도 모두 언급을 합니다. 네.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북부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부여라는 두 글자로 그냥 부여의 역사를 그냥 퉁친 거예요. 속된 말로. 왜냐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부여뿐만이 아니라 부여의 종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단군조선이 사실 2096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후반에는 나라 이름을 대부여로 바꿨습니다. 대부여. 네. 네. 그래서 부여사의 어떤 기원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대부여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단군조선이 계속 지속이 되다가 그 다음에는 북부여가 정통을 잇습니다. 그렇다면은 북부여가 있으니까. 또 뭐가 있겠어요? 남부여도 있겠죠. 네. 근데 네. 이 남부여는 뭐냐면 백제가 나중에 너무 이제 이 국운이 기울고 하니까 우리가 부여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자라는 뜻에서 남부여가 남부여로 이제 국호를 성황 때 바꿨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남부여도 있었고 또한 동부여도 있었고요. 그리고 서부여도 있었습니다. 아하. 네, 굉장히 많죠. 동서남북 다 있었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동부여를 뭐 가서번 부여라고도 했고요.
그리고 북부여를 후기에는 졸본 부여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부여가 나중에 연나부 부여랑 갈사 부여로 나눠지면서 이런 이제 다양한 부여들이 있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한 7가지가 넘어요. 네. 그런데 이 교과서에서는 부여라는 두 글자로 그리고 열국시대 중에 한 나라로 그냥 아주 짧게 언급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우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하지만 이 부여, 특히나 정통을 이은 북부여를 복원했을 때 아, 우리는 상구사까지도 복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삼국시대가 어떻게 출현하게 됐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북부여를 환단고기뿐만이 아니라 삼종사서로 바로 이제 복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도 이렇게 공부하다가 삼국유사에 북부여 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최근에 알게 됐고요. 네. 삼국사기에도 북부여에 대한 그게 언급이 있다라고 하는 게 좀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북부여에서 따로 정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교과서에서 북부여를 배우지 못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환단고기 같은 경우에는 북부여기 상하가 있고요. 그리고 동부여에 대한 역사를 다루는 가서번 부여기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박씨님이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삼국유사에 보면은 북부여를 따로 다루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조선조를 통해서 삼국사를 네. 복원했잖아요. 근데 삼국유사에 보시면 북부여만을 따로 다루는 북부여조가 따로 있어요. 요새 말로 하면 그런 챕터. 예, 그렇죠. 북부여 챕터가 있다는 예, 거죠. 파트. 네. 뭐뭐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북부여조뿐만이 아니라 동부여조가 있고요. 그리고 삼국사기에서는 고구려 봉기와 백제 봉기에서 이제 북부여와 동부여 그리고 졸본부여를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전부 다 고구려 봉기나 백제 봉기는 전부 다 시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의 시조가 동명성왕이죠. 주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주몽에 대해서 다룰 때 고구려 봉기에서는 부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동부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또 백제 봉기 시조 온조왕에서 북부여가 언급이 되고 다른 부여들도 얘기를 합니다. 삼국사기죠? 네, 삼국사기. 네. 그런 거 보면은 아, 고구려 백제 신라가 부여와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라는 것을 동시에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부여의 종류 그 고조선과 그 삼국시대 사이에 잃어버린 고리라고 하는 부여 또는 북부여라는 코드에 대한 개념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뭐 동서남북 부여 뭐 가서본 부여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조금 헷갈리긴 해요. 네. 그러면은 조금 자세하게 네. 네. 사실은 이제 부여의 종류가 굉장히 많았지만 저희가 부여에 대해서 따로 다룰 때 그거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은 이제 큰 줄기만을 잡는 거기 때문에 북부여를 중심으로 네, 동부여나 동부여까지 네.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몽이 나오는데 이 고구려의 시조잖아요. 고구려의 건국 시조인데 고구려가 스스로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광개토태양 비문. 아, 네. 광개토태양 비문이죠. 네. 지금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볼 게 아니라 이 그 고구려 사람들은 고구려가 어떻게 태어났다. 그걸 광개토태양 비문에 적고 있어요. 거기에는 뭐냐면 출자 북부여. 출자. 네. 아. 출자 북부여. 아, 소자출은 북부여다. 우린 북부여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있거든요. 밝히고 있네요. 아니, 비문에다 적는데 얼마나 신중하게 그걸 썼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북부여에서 우린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들의 뿌리가 북부여라는 겁니다. 그토록 이렇게 우리는 북부여라는 것을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아, 네. 누락시켰다. 예. 그걸 이제 뒤에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를 왜 고구려라고 했느냐. 구려에다가 그 높을 꽃을 붙여서 고구려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환단고기를 보면은 원래 해모수의 고향인 고구려다. 그 땅 이름이.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취해서 고구려라고 이제 이름을 고리국이 붙였다. 네. 고리국. 예. 네. 이라고도 하고요. 네. 삼님의 이해를 네. 돕기 위해서 네. 북부여가 어떤 나라인가부터 네.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그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시죠. 네. 네. 사실 이제 단군조선을 바로 이었기 때문에 이제 단군조선의 후대 말기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44대 구물단군.
저희가 네. 이제 단군 조선은 1대부터 47대까지 단군 조선이 있었잖아요. 근데 44대 구물 단군이 즉위하면서부터 단군 조선이라는 국호를 대부여로 바꿉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여는 그렇다면 어디서 나왔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기원은 어디까지 잡냐면요. 초대 단군 왕검 있잖아요. 네. 초대 단군 왕검의 넷째 아들 분이 부여셨어요. 이름이. 예, 성함이. 이름이. 아. 단군 왕검의 넷째 아들이 부여셨는데 아. 그 네 아들이 누구냐면 부루태자, 부루 그리고 부우, 부소, 부여.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루는 첫째이시니까 이제 태자가 되시고요. 네. 이후에 이제 2대 단군으로 즉위를 하십니다. 이분은 뭐 그 군현 홍수가 일어났을 때도 예, 아, 물을 다스리는 네, 법이죠. 네, 이제 오행치수법을 중국에 또 전하신 그 분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아들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부, 부소, 뭐 부여가 계신데 이분들은 이제 태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쪽 땅을 이제 너희가 다스려라 해서 이제 서쪽 땅으로 가서 각자 제후국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다스렸다고도 알려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넷째 아들인 부여 이분은 이제 부여라는 나라를 세웠고요. 실제로 이제 서쪽 변방을 다스리면서 군사력을 강하게 키웠고 병권을 굉장히 이제 영향력 있게 키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여가 사실은 영웅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군 조선 말기부터는 이 부여의 정신이 다시 역사 속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단군 조선이 대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여가 계속 이제 지속이 되다가 이제 47대 고열가 단군은 스스로 물러나시잖아요. 이제 더 이상 단군 조선의 구구는 다 했다. 가망이 없다라고 하시고는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셔서 이제 산신이 되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렇게 이제 스스로 물러나시기 1년 전에 바로 그 해모수라는 분이 북부여를 세우십니다. 아. 웅심산에 이제 네. 근거를 하셔가지고 네. 북부여를 세우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1년 전에 세우셨잖아요. 네. 근데 고열가 단군이 이제 물러나시고는 그 대부여의 상황은 어땠냐면 오가가 공화정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이제 의논을 해서 나라 일을 모두 이제 국사를 처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모수께서 결국에는 이제 대부여 쪽으로 오셔가지고는 이제 공화정을 철폐해라. 내가 다스리겠다. 이렇게 이제 영웅적인 기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추대도 받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단군 조선, 즉 대부여를 이어서 북부여를 이제 정식으로 통치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북부여가 이어져 오는데요. 북부여는 대략 한 18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어져 오게 됩니다. 근데 북부여는 단군 조선을 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통치자 관직명을 단군이라고 했어요. 아하. 그래서 뭐 해모수 단군, 뭐 고우루 단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북부여의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대 해모수 단군으로부터 4대까지는 전기 북부여입니다. 전기 북부여는 대략 한 153년 동안 지속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대 고두막 단군, 5대 고두막 단군부터 7대 고주몽까지가 후기 북부여로 28년 동안 지속이 돼요. 아주 짧네요. 네. 그래서 뭐 전기 북부여, 뭐 후기 북부여 합쳐도 한 180여 년? 네. 아, 그렇네요. 네. 그 정도의 역사가 됩니다. 하지만 짧지만 매우 복잡하고요. 네. 그리고 상고사와 삼국시대를 이어주는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조금 이해는 뭐 기본 이해는 조금 됐어요. 네. 네. 자, 삼님이 지금 부여사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데, 네, 네. 예, 그 제이님이 다시 네. 한번 차근차근 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해모수가 건국한 북부여, 이제 해모수가 건국한 북부여를 제가 후기 북부여까지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신기한 건 재밌는 건 뭐냐면 후기 북부여의 마지막 단군이 고주몽인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으로서 고주몽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부여를 아. 마지막에 다스린 7대 단군을 고주몽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네네. 자, 여기서 이제 출생의 비밀도 동시에 풀리는 건데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고주몽이 북부여를 이은 거 맞습니다. 네. 네, 6대 고무서 단군에게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서 네. 실제로 고주몽이 통치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북부여를 나중에 국호를 고구려로 바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고주몽이 이제 갑자기 불세출의 영웅이 태어나서 오이마리 협보랑 다니면서 그렇죠. 세력을 규합하고는 네. 세력을 점점 불려나가서 결국에는 고구려를 건국했다라고 그렇죠. 알고 계실 텐데요. 네네. 맞아요. 그게 아니고 실제 북부여라는 나라를 이었고 국호를 고구려로 바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부여의 7대 단군도 맞고요. 네. 그리고 고구려의 1대 태왕도 맞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동명이인이 아니라 네. 그냥 같은 분이네요. 네. 아, 같은 그 알고 분이네. 계신 그 고주몽이, 네, 네 북부여의 7대 단군이기도 하신 거죠. 아까 그 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해모수가 태어난 곳. 네. 고리국이기 때문에 네. 그 음을 취해서 고구려라고 아, 다시 이제 국호를 아. 이제 바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몽이라는 분은 보통 드라마에서 보면 해모수를 그 허준호 씨가 역할을 맡아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유아부인으로 나오는 그 누구시죠? 그 배우가 나와가지고 유아부인 나와가지고 해모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고주몽.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해모수의 고손자. 해모수의 고손자가 주몽이고 그 고손자인 주몽이 북부여를 이어받았고 그 국호를 바꿔서 고구려의 건국시조가 됐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우리 뭐 드라마 주몽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를 쳤거든요. 네. 그게 아시아 전역으로도 다 퍼져 나가서 네, 네. 사실은 고구려의 역사를 뭐 아시아인들은 네. 그렇게 알고 있을 텐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것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실제 네. 역사가 아니고 네. 드라마에 나오는 얘긴데 어떻게 돼 있냐면 해모수의 오연수 씨다. 아, 네, 네. 아 유아부인 네, 말씀이세요? 네. 그 유아부인과 해모수 사이에 이제 고주몽이 태어나게 되고 네, 네. 또 이제 소선어를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요. 소선어를 연타발이라고 하는 이제 거상 장사꾼의 딸로 딸, 나와요. 그렇죠. 네. 송지효 씨가 부인 아니, 역할 아니요. 아닌가? 소선어는 그 누구죠? 아, 그렇죠. 한혜진?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분이 이제 소선어 역인데 연타발이라고 하는 거상의 딸로 나오고 맞아요. 또 소선어가 우태랑 결혼을 했다. 우태랑 결혼해서 비류혼조를 낳았다. 근데 우태가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소선어가 비류혼조를 데리고 있는 과부였던 거죠. 아. 예. 네. 그 과부였던 소선어와 고주몽이 결혼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가 뭐 연타발 거상으로 나오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그렇죠. 그렇게 이제 고구려를 건국을 했다라고 네네. 이제 네. 드라마에는 나오는데 그렇죠. 재밌는 거는 그 드라마의 내용은 삼국사기에서 김부식이 아 이러한 설도 있다라고 해서 괄호 친 내용이에요. 아, 네, 괄호를 네. 쳐서 네. 일설로는 이러한 이제 얘기도 있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건데 드라마가 그야말로 야사네요. 예, 네. 삼국사기에서도 뭐 일설로 이런 게 있다라고 해놓은 건데 정설을 택하지 않고 사실은 그 설을 택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주몽과 해모수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이제 소선호와 아버지의 관계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네. 그거를 오늘 이제 좀 바로 잡아드릴 텐데요. 네. 아까 이제 삼님께서도 정리를 해주셨듯이 고주몽은 해모수의 고손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해모수가 고조할아버지가 되시는 네,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해모수 단군이 계셨고 차남이 있었어요. 고진이라고 네. 해모수에. 그 고진이 있었고 그 중간에는 좀 이렇게 잘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고모수라는 분이 유아부인과 사이에서 고주몽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해모수의 아들로서 고주몽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고조부와 고손자 관계인 거죠. 그래서 북부여를 이었다고 했잖아요. 고주몽이. 네. 고손자가 다시 해모수의 혈통으로서 북부여를 이은 거예요. 네. 네. 재밌는 건 중간에 한번 해모수의 혈통이 끊겼거든요. 아. 북부여를 이은 단군에서 이제 해모수의 혈통이 아닌 다른 혈통이 북부여를 통치를 하다가 해모수의 혈통인 고주몽이 다시 이제 북부여를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거를 바르게 그대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광개토 태왕 비문에는요. 네. 비문에는 광개토 태왕이 이
17세 손이라고 나와요. 네.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광개토 태왕이 13세 손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4세 손이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렇네요. 이 4세가 뭐냐면은 바로 해모수로부터 해서 주몽까지의 단계거든요. 그게 이제 4세인데 그걸 합하면은 17세 손, 광개토 태왕 비문에 나온 그 17세 손이라고 하는 그 비밀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광개토 태왕 비문에는 17세 손이라 나오고 삼국사기엔 13세 손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사실은 둘 다 맞는 거죠. 네. 광개토 태왕도 자신의 태조를 해모수로 잡은 거예요. 그렇죠. 고구려도 북부여에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광개토 태왕 비문에는 출자 북부여, 북부여에서 나왔다라고 그 뿌리를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부여를 아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여기서 지금 어지러워했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이야기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의 고구려 사람들의 묘지명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출자 북벼라는 그것을 많이 써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의 역사 의식 속에는 이 고구려의 시조는 해모수 북벼 그것이 명확하게 박혀 있는 거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모두루 비문이라고 하죠. 북부여의 수사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두루 비문에도 보면은 북부여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구려는 북부여에서 나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 해모수의 아들이 고주몽이라는 이 드라마의 설정이죠. 네, 드라마의 설정도 있었는데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해모수의 아들이 해부루라는 네, 그런 얘기도 있네요. 아, 그 전에 네. 그 아까 전에 이제 소선호가 이제 연타발이라고 하는 장사꾼의 딸이었다라고 네. 했었잖아요. 네, 그것도 네, 잘못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네. 그것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요. 네. 소선호는 누구 딸이었죠? 고무서 딸인가? 침수의 고무서 단군. 아, 네. 6대. 6대. 7대는 참 저기 네. 고조몽이죠. 소선호는 연타발이라고 하는 그 장사꾼의 딸이 아니었고요. 네. 북부여를 통치하셨던 6대 고무서 단군의 딸이셨어요. 그러니까 북부여의 공주였던 거죠. 아하. 네. 북부여의 공주였고, 실제 이 고무서 단군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는데, 아까 뭐라고 했죠? 고주몽이 대소의 그런 시기 질투를 못 이겨서, 네. 결국에는 동부여에서 북부여 땅으로 피난을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딱 보니까 고무서 단군이 고주몽을 보니까 비범한 인물인 거예요. 네. 범상치 않다. 네. 그래서 아들도 없던 차에 자기의 딸인 소선호 공주와 결혼을 시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고주몽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고 실제 북부여를 통치하게 되는 네,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삼국사기의 고구려 본기에 보시면은 이게 정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주몽이 졸분 부여에 이르니 왕이 아들이 없어서 주몽이 보통 인물이 아님을 알고 그의 딸로 아내를 삼게 하였으며 왕이 돌아가니 주몽이 그 위를 이었던 것이다. 똑같죠? 똑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후기 북부여를 졸분 부여라고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주몽이 어떻게 북부여를 통치하게 됐냐, 그 왕위를 잇게 됐냐라는 과정이 삼국사기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네. 네. 아, 이제서야 이제 약간 길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우리가 배울 때는 그 다르게 배우느냐? 네. 그 신화적으로 배우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삼국사기 초기 불신론. 거기 입학해가지고 북부여 역사, 부여 역사를 정식 국가로서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왜냐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 이 우리나라 주류 사학계 고대사 사학계의 머릿속에 뭐냐면은 당시에는 이 작은 연방 이게 뭐예요? 부족 국가 시대 네네.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 체계적으로 나라를 갖춘 역사 아니 그 나라는 부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부여사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북부여 불신론이라고 볼 수 있는 맞아요. 북부여가 없어지니까 북부여를 건국한 해모수 그리고 고주몽이 아버지와 아들로 이렇게 붙어버린 거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북부여 그러니까 역사가 중에 사라져 버리니까. 환인, 환웅, 단군이 마치 그 가족으로 변한 거하고 네. 똑같은 현상이 여기서 또 나타난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이 부분만 봐도 사실 이런 부분을 모르면
앞서 얘기했던 그런 중국, 한국은 중국 역사의 일부다 라는 말을 반박을 못 하겠어요. 이런 역사를 모르면. 그리고 뭐 또 아까 왜 이제 그 소선어와 우태 사이에서 비류 혼절이 나왔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과부가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던 과부로서 소선어를 얘기를 했는데 삼국사기 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몽이 와서 이제 북부여로 와서 왕위를 잇고 소선어 공주랑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는 두 아들을 낳았다는 게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또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몽이 이제 소선어와 이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는 비류라 하고 둘째 아들을 온조라 한다. 그러니까 비류 온조도 사실은 고주몽과 소선호 사이에서 낳은 그런 이제 적통이죠. 네, 네. 그런 아들들이 맞고요. 이 비류 온조가 나중에 백제의 건국 시조가 됩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네. 자, 아까 얘기하다 말은 그 해부루, 해무수의 아들이 고주몽 얘기도 있지만 해부루, 해무수의 아들이 해부루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잠깐 보니까 삼국 유사의 그 일연의 주석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네요. 단군기에는 단군이 하백의 딸과 친하여 아들을 낳아서 부루라고 이름했다 했고, 지금 이 기록을 살펴보면 해모수가 하백의 딸과 사사로이 정을 통해서 주몽을 낳았다고 했다. 단군기에는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루라고 했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부루와 주몽은 배다른 형제일 것이다 라는 일련의 주석이 있어요. 네. 네. 자, 이건 뭐냐면요. 저희 보통은 이제 해모수의 아들을 고주몽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여러 가지 기록들에서는 또 해모수의 아들을 해부루라고도 얘기를 네. 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런 스님도 뭔가 모순에 봉착을 하시게 네. 된 거예요. 네. 해무소의 아들 고주몽이라고 했는데 해부르라는 기록도 있다. 네. 아, 그렇다면은 고주몽과 해부르는 배다른 형제일 것이다. 네네네네. 라고 이제 나름 추측을 네.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석을 붙이셨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해부르는 해무수의 증손자입니다. 해부르는? 예. 해무수의? 증손자. 증손자. 자, 아까 전에 네. 이제 고주몽은 해모수의 고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네. 근데 해부루는 해모수의 증손자가 되세요. 왜냐하면은 일대 이제 북부여를 건국하신 해모수 일대가 계시죠. 네. 2대 당군이 모수 당군입니다. 네. 그리고 3대가 고회사 당군, 네. 4대가 고우루 당군이에요. 네, 네, 네. 그러면 고우루 4대도 4대 고우루 당군도 해모수의 증손자가 되는데 네. 해부르는 누구냐면 4대 고우루 당군의 아우예요. 동생. 네, 동생. 네. 그러니까 해부르도 해모수의 증손자가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일현 스님은 이제 뭐 부루가 아들이냐 주몽이 아들이냐 모르겠다. 배다른 형제다라고 하셨지만 이게 안 맞는 게 뭐냐면 주몽은 해부르의 손자인 대소와 겨뤘던 인물이거든요. 네. 아, 잘 아시죠? 대소가 네네네. 막 대소 왕자. 네, 대소 네. 왕자가 주몽을 시기 질투해서 결국에는 이제 피난을 오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라는 거는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는 거죠. 역사상으로도. 그렇죠. 네. 여기서 네. 왜 그런 오해가 나오냐면 이 하백의 딸. 네. 이게 그 오해를 빚어내는 하나의 그 키예요. 이 단어인데 원문에 하백녀라고 표현돼서 나오죠. 하백녀. 예. 그러니까 당군도 하백녀로 그 왕후를 삼았고 해모수도 하백녀로 그 이 해서 고종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같은 여자냐 뭐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죠. 네. 왜냐 이 단군 조선의 역사하고 북비 역사가 지금 많이 멸실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이련 스님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왜 이렇지? 뭐 이 복동생이야? 한마디로 아 이 복동생인가? 아니 저기 뭐죠? 아버지가 다른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백이라는 거는 전통적으로 동양에 있어 가지고는 이 물을 다스리는 네. 그런 직책을 맡은 관직이에요. 하백이라는 게 한편은 그 신화 쪽에서는 이 수신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이건 중국 측 이 기록에도 하백이 등장해요. 하백.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물을 다스리는 직책을 가진 직책 이름이다. 그거는 대대로 이제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당군 시절에 하백
하베에게 딸이 등장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 이어고 있고 해서 당구선 말기에 그 집안에 하백의 집안의 딸을 다시 해모수가 같이 이제 정을 통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이런 걸 보면 일연 스님도 그렇고 또는 김부식도 그렇고 추측과 해석이 좀 난무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북부여의 역사가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꾸 이렇게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부여기가 환단고기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모든 역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귀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주몽은 해모수의 아들이 아니라 해모수의 고손자고 해부르는 해모수의 증손자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그 대소가 왜 주몽을 쫓아내려고 하느냐.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아하.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그 고구려라든가 그쪽 부여 같은 경우는, 단편적인 그 기록을 가지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같은 혈통 내에서는 누구든지 왕을 할 수 있어요.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예, 그런 게 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권한이 생기겠죠. 그렇죠. 추가로 좀 더 정리를 드리면은 정리를 해드리면 소선우도 사실은 북부여를 통치하던 단군의 딸인 공주였다. 그리고 비류원조는 소선우와 고주몽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맨 처음에 언급했던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죠. 해부루가 가서번 땅으로 건너가서 동부여를 건국했다고 아까 어디에 나오죠? 삼국사기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삼국사기에서는 이 아란불이라는 대신 무슨 총리급 정도 되시는 분인가 이 해부루의 대신 아란불의 꿈에 천신이 이제 강림을 해서 나라를 옮기면은 더 저기 좋을 테니 나라를 옮겨라 이런 꿈을 꾸고서 그것을 해부르 왕에게 고해서 옮겼다고 삼국유사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 대신 아람부르에게 나타난 이 천신이라는 존재의 정체에 대해서 삼국유사 삼국사기 환단고기를 종합해서 보면은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게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존재가 굉장히 신기한데요. 삼국유사에서는 상제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뭐 천제라고도 표현을 했고 삼국사기에서는 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존재가 아람불에게 왔다는 거죠. 그렇네요. 아람불에게 딱 와서는 야, 장차 내 자손을 시켜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제 북부여를 얘기를 해요. 북부여를 장차 내 자손을 다스리게 할 테니 너희는 동쪽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어떤 압박이죠. 아, 그렇겠네요. 왕위를 내놔라, 이런데. 그렇다면 이 인물이 누구냐 하는 것이 환단고기에 밝혀져 있습니다. 이 인물은 역사 속에서 가장 숨겨져 있고요. 거의 뭐 언급이 안 되는 인물인데 이 인물을 얘기를 하려면 한무제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무제가 사실은 우리나라를 이제 그 번조 손 쪽에 위만의 손자인 우거가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우거 정권을 멸했죠. 한무제가 쳐들어와서는 우거 정권을 멸하고는 한사군을 설치를 하려고 야 이제 더 되겠다. 더 동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갖고 동쪽으로 더 쳐들어가서 북부여를 이제 침략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북부여를 다스리고 계셨던 분이 그때가 이제 4대 고우루 단군이셨어요. 해부루의 형이죠. 해부르의 형인 고우루 단군이 통치를 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좀 약하셨는데 그 한무제를 제대로 이렇게 대응을 못하던 찰나에 한 인물이 의병을 일으켜서는 한무제를 격파를 시킵니다. 이 인물이 바로 이제 역사 속에 드러나지 않은 숨겨져 있는 인물인데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고두 막한이라는 분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환단고기에 나온다는 거죠. 네. 네. 이 고두막한 이제 나라에서 의병을 일으켜서는 한나라 도적들을 이제 이르는 곳마다 다 격파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무제를 완전히 대패를 시키셨는데, 한무제가 여기서 굉장한 자존심을 매 상처를 이제 받게 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중국 쪽 사서에서는 이에 대해서 아예 언급도 아하, 하지 않고요. 이 고두막한이라는 분에 대해서. 네. 아. 그렇게 해서는 이제 이 고두막한이 한무제의 침략을 정리를 하시고는 결국에는 뭐 바로 단군으로 즉위하신 건 아니에요. 네. 졸본 땅, 졸본 땅에 가셔가지고는 따로 나라를 세운 거죠. 그 나라를 세우고는 이제 자신의 호를 동명이라고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왜 고주몽을 동명왕이라고도 한다 그러네요.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네. 실제 동명왕이라는 시호를 가장 먼저 쓴 거는 고두막한이라는 거죠. 아하, 실제로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명이라는 호를 썼기 때문에 동명국이라고도 했어요. 그 나라를. 국호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다가 한무제를 딱 격파를 하고 한 20년 뒤에 20년이 딱 지난 후에는 고두막한이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네. 실제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북부여 땅에 사람을 보내는 거죠. 아, 그렇게 네네네. 보내서 나는 천재의 아들이로다. 아, 하늘에 천재가 얘기도 나오네요. 네, 하늘에 천재가 계시면 땅에는 천재의 대행자가 왕이 되잖아요. 네네. 그 내가 천재 아들이다. 장차 여기에 도읍하고자 하니 임금은 이곳을 떠나도록 하시오. 아, 네네. 라고 이제 네. 얘기를 전하게 됩니다. 네네. 이제 뭔가 매치가 네네. 되시죠. 네네. 삼국유사나 네. 삼국사기에서 얘기하는 꿈에 나타났다는 그 상제님, 천재님, 천신님 이분은 사실은 고두막한 이분이셨네요. 네, 네네네. 맞습니다. 네, 아하. 그러니까 뭐 삼국유사, 삼국사기 보시면 이 아람불에게 나타나서 어떤 존재가 한 이야기를 똑같이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근데 이분을 상제라고도 하고 천제라고도 하고 천신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분이 바로 고두막한이라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두막한이 처음에는 사람을 보냈어요. 네. 내가 다스리겠으니 네. 이제 물러나라.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고우루 단군이 굉장히 좀 심략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두막한이 보낸 사신이 왔다 간 후에는 굉장히 괴로워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굉장히 이제 난감하고 괴로워하시고 그렇죠. 고민하시다가 결국에는 병이 나셔서 돌아가셨다라고 네. 기록이 전해지고 있고요. 고우루 단군께서 그렇게 돌아가시고는 아우인 해부루가 부여의 북부여의 왕으로 즉위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만두실 분이 아니죠. 영웅적 기계가 워낙에 뛰어나셨던 분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헤부르가 왕을 이제 이어받았을 때는 군대를 보냅니다. 아, 네. 군대를 보내서 이제 언제 내려올 거냐. 내가 이제 북부여를 통치를 하겠다. 어서 정리를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는 이제 헤부르에게는, 환단고기에서도 삼국유사 삼국사기에서 얘기한 아람불 국상 네. 아람불이 네. 어떻게 청원을 올리는지가 똑같이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번이라는 곳이 있는데 토양이 기름지고 오곡이 자라기에 적합하니 가히 도읍할 만한 곳입니다. 라고 이제 임금께 권유를 해서 도읍을 옮겼고 그게 이제 동부여가 되었다. 네. 근데 이제 도읍이 가서번이기도 하니까 가서번 부여라고도 했다는 거죠. 네네네. 네, 네. 그럼 이제 이런 정황을 이제 앞뒤를 이제 살펴보면 아 헤부르가 동쪽으로 건너서 동부여를 건국하게 된 까닭은 바로 이 고두막한 대신 아람불에게 나타낸 존재인 고두막한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여기를 다시 정리를 한번 하면요. 네, 네. 삼국유사에는 아람불의 꿈에 천재가 내려와서 장차 내 자손을 시켜서 이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삼국사기에는 일전에 천신이 나에게 강림하여 장차 나의 자손으로 이곳에 건국하려 하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네. 장차 나의 자손인데 천신 천재의 자손이라는 건 뭡니까? 그게 바로 이 고두막한이 선언했던 천재지자예요. 네. 내가 천재지자다. 내가 천신의 자손이니 내가 다스릴 테니까 당신을 옮겨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꿈에 나타난 존재 또는 천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강림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뜬금없는 환몽 상태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구체화된 네. 것이 바로 이 환단고기 북부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고두막한이 사람을 보내서 내가 천재의 아들이다. 내가 천재 지자다.
여기에 도입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삼국유사, 삼국사기가 완전히 이제 역사적 사실로서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왜 이제 장차 내자손을 시켜서 이 나라를 이제 통치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 전까지는 해모수 혈통이 북부열을 통치를 했잖아요. 근데 고두마칸은 해모수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이제 내 자손, 내 혈통으로 통치를 하겠다 이 얘기인 거죠. 아. 근데 고두마칸은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단군 조선의 마지막 47대 단군, 고열가 단군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모수 단군의 혈통이 4대까지는 통치를 하다가 고두마칸이 5대 단군으로 즉위를 하면서 6대까지는 고두마칸 혈통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고주몽, 해모수의 그 고손자인 고주몽이 등장을 하면서 다시 해모수의 혈통이 북부열을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런 이제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편은 참 힘드네요. 네. 아, 이 자, 멘트를 마지막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참 재밌네요. 참 명쾌하게 정리가 되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북부열을. 아니, 근데 끝에 좀 오니까 약간 감이 잡혀요. 아까 이제 지난해 했던 그 삼종사서로 바로 세우는 상고사 했잖아요.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환단고기가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 지금 이제 북부열을 보니까 좀 복잡했는데 다시 이제 한번 딱 정리를 하고 보니까 역시나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와 있던 내용이 환단고기의 정리가 아주 구체화돼서 잘 정리가 되면서 그 내용들이 어떤 게 진실인지 딱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제서야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북부여기가 왜 누락이 됐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한무제를 이겼잖아요. 네. 아, 네네네. 한무제를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문헌 쪽에서도 북부여기가 사라지게 되고,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르지만 북부여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면면이 전해지다가 이제 북부여기로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서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보면 아까 보셨듯이 주석을 이상하게 달잖아요. 그런 것은 뭐냐면 그렇죠. 몰랐다는 얘기죠. 모르니까 막 추측을 하고 부루가 이 부루냐, 해부루가 그때 단군의 아들 부루인가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명쾌하게 정리가 되게 하는 게 이 북부여의 북부여사의 등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한무제 친입이 동명왕 고두마칸이 막았다고 하는 것을 중국 사세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면은 그걸 갖다 부여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죠. 단지 우리가 한사군 우리가 뭐 닳도록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외웠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열받는 일이긴 하지만은 그 임둔 진번군이 서기전 108년에 설치됐다가 25년 만에 폐지되고 낭랑군과 현동원에 흡수돼 버리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뭐냐면 이맥의 소침. 이게 한마디로 이 토착 세력의 저항을 받아서 침입을 받아서 폐지하고 물러났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무제 침입이 수십 년 동안 계속 이어진 거죠. 북부여 침공이. 네, 네, 네. 예, 그거를 고두마칸이 그 막은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북부여사에 대해서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 단군 조선부터까지 와서 고구려 이렇게 고구려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처럼 흔히들 알고 있지만 사실 단군 조선과 고구려를 이어주는 북부여사, 부여사 특히 북부여사는 우리 역사의 그 고구려의 소자출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국가였고 사건이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삼국유사, 삼국사기, 환단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 상고사, 네. 상고사의 부분도 삼국유사, 삼국 사기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환단국에서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그걸 이어서 고조선을 이었던 이 부여사도 환단국에 의해서 정리가 이렇게 싹 된다는 거죠. 네. 싹 됐네요. 네. 네. 앞으로도 뭐 살펴보겠지만은 네. 단군조선 붕괴 이후에
생기는 고구려, 백제, 심지어 신라 초기 역사까지도 모두 부여사와 관계가 돼 있다. 아하, 네네. 그래서 이 부여사는 우리 역사의 이 단군 조선과 이 삼국 사이를 잇는 핵심 고리다. 아, 네. 그거를 예,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여사는 단군 조선과 삼국 시대를 잇는 핵심 고리다. 네. 네. 그리고 또 있죠. 주몽은 해모수의 아들이 아니다. 주몽은 해모수의 고손자다. 그렇지. 네. 해부루는 증손자다. 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도 북부여, 동부여, 뭐 졸본부여 이런 이제 언어들이 다 나와요.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삼국유사는 심지어 뭐 북부여조, 동부여조를 따로 다루고 있지만 실제 이 북부여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환단고기. 네, 네, 북부역이 맞습니다. 상하로 해서 그리고 동부역의 역사는 또 가서범 부역이라고 해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역사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삼국유사나 뭐 삼국사기에서 얘기하는 부여의 역사들은 뭔가 모순이 돼요. 뭔가 네네. 이제 부딪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주몽과 부르는 배다른 형제일 것이다 네네네. 라든지. 근데 그런 부분들이 모두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삼종사설을 통해서 좀 더 풍부한 그런 역사적 그 관점을 확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음에 네. 부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직 남은 되게 부여들이 많죠. 것 같아요. 네, 여덟 부여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면 정말 그거를 이야기로만 풀려니 참 머리가 팽팽 돌아가겠습니다. 자, 스토리텔러가 돼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부여의 그 백마강에서 배를 띄우고 얘기를 할까요? 아 교수님 조크 아 뭐 이거 뭐 아재 개그도 아니고 이거. 아, 왜 대학도 야외 수업하는데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녹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만약에 시진핑 아니 이제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의 발언이죠. 그 인터뷰를 하면서 시진핑한테 한국은 중국 역사의 일부였다 라고 들었다라고 트럼프가 인터뷰를 한 거죠. 그 말은 네. 혹시나 이제 그 뭐 트럼프든지 누구든지 야 너희 한국의 역사는 고구려 신라 백제 뭐 삼국 시대부터 아냐? 단군 조선 그거 신화잖아. 라고 얘기한다면 단순히 그냥 아니야. 왜곡하지 마. 이렇게 분노할 것이 아니라 이 저희들 이 역사이다 팟캐스트와 함께 환국, 배달, 조선 그리고 또 잃어버린 역사의 고리 부여사 함께 공부하시면서 아니야 그건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아니야 또 얘기하기 싫으실 때는 역사이다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 올바른 분노 정리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만할까요? 오늘 부여사 네. 네 오늘 부여사 오늘 양은 모두 네. 작은데 상당히 흥미진진한 네.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뭔가 우리 이 진행자가 네 너무나 아우, 그 이 역사 부여사를 모르다 보니까 네네 네. 제가 좀 고전을 했는데요 한번 하고 나니까 저도 약간 감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저기 진행자 교체하라는 그 게시글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다고 쳐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삼종사서로 바울을 세우는 북부여와 삼국시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삼국시대를 바로 세워야겠네요.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